고집이 보통 고집이. 유혜야, 너 누구 닮았어?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래. 장모님 앞에서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애가 센스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이건 먹어. 어. 일로 와, 빨리 앉아. 수영이는 어땠어, 엄마 어렸을 때? 수인 앞에는 아니었지. 그 애는 슬퍼, 슬퍼.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장난감 갖고 내려가. 안 사주니까. 조금 그런 데가 있어서 안 닮았는데. 엄마 닮았는 성격은? 야, 오늘 저 좀 진짜 많이 나온다. 저 좀. 우리 이유는 앞으로 이제 또 지 뜻도 있겠지만 아빠 입장으로서 뭐 어떻게 아 어떻게 컸으면 좋겠냐고. 제일 예쁜 거야. 내가 했던 운동을 할 기회도 줄 거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예체능 쪽으로도 기회를 줄 것이고. 내가 볼 때는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으로 보내고 싶어. 공부 가르치면서 유명한 배우로. 얘는 하고 남지. 우리 유는 장래 뭐가 되고 싶어요? 또보트. 또보트가 뭐야? 장난감, 장난감. 어? 아, 진짜. 웃기게 되겠다. 우리 밥 못 먹겠다, 유 때문에. 뭐, 네가 먹어야 할머니와 아빠 밥을 먹지. 이거 뭐여? 어? 벨라다가. 유야, 커서 뭐 안 돼도 되니까. 유야, 아빠는 너한테 기대 안 한다. 유야,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네? 손 괜찮은 거 봐요. 잘 노는 거 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응급 조치를 잘했네. 일로 와, 빨리. 가자. 유야, 가자. 점프. 가자, 일어나. 아, 징하다, 징해 아주. 어? 우리 유 징하다잉? 언제는 점잖다며 얌전하잖아. 내가 쟤 안 얌전하다고 얘기했지. 더 성장하니까 지 성장. 아이, 뭐 원래 그랬어. 저렇게 쟤, 크는 거 좋아. 쟤는 원래 남자들. 일로 와, 유야. 어? 유야. 아, 참. 줄 어째서 줄. 잡느라. 유도 짐 챙겨야지. 유야, 나와. 조심해. 빨리 나와. 요 할머니 인사하고 할머니 허그. 요 할머니 여기 딱 2만 원 있다. 어. 갖고 가세요. 아 됐어 엄마. 가서 빵 사 먹고 가세요. 됐어 됐어 됐어. 저 저. 됐어. 아, 왜 아빠가 너. 내가 돈을 알아? 가다 뭐 먹어. 응. 저랑 야 가세요. 가. 다. 서운하다. 엄마 나도 갈게. 자. 운전 조심해.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유, 잘 가세요. 할머니. 어이. 잘 가세요. 어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가는 뒷모습을 보시는 거. 아. 전부 천국이네. 아, 이게 와서 아쉬워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언제 다치지? 아, 이거 뻗으셨어. 칠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 아니 엔딩이 드러눕는데 정말 아무리 뭐 손자 서희가 예뻐도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뒤처리는 어머니가 하셔야 되니까. 야 너무 많다 근데 뒤처리할 게. 예. 보통 다음 날인가 전화 오거든요. 네. 한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계속 힘드셔가지고 계속. 네, 며칠 전화 안 오시더라고요. 때로는 임서방하고 장모님이 네. 뭐 이렇게 아기 문제로도 좀 티격태격을 하시지만 쇼핑도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이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손이 크시네요. 예, 시장에서도 식구가 보니까. 없는데 그렇게 많이씩 사시고. 네, 저희 엄마는요 정말 손이 크세요. 저도 약간 좀 엄마 닮았는데 늘 차 있어야 돼요 뭐든지. 물티슈도 기저귀도. 슈 살림 잘해요? 그죠? 슈 살림. 아 잠깐만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시고 원희 씨 살림 잘해요? 그득그득 키우죠. 예 필요할 때 모자름 없이. 오, 오, 예. 살림 못하는구나. 저는 한 번 살 때 그냥 똑같은 종류 쫙 싸요. 그러니까 살림 못하죠.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알아보거든요. 예. 열심히 하는데요. 네. 내기하자니까. 아, 무슨 얘기.